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14과에서 공부할 내용 같이 볼게요. 14과에서는 문형 던가요와 던데요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 줄 알았다, 몰랐다 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휘와 표현에서는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잘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14과의 본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도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네요. 한국 음식도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는 양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던데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나라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같이 가볼까요? 재미있겠네요.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 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과에서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던가요와 던데요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던가요하고 던데요가 따로따로 나와 있죠? 그런데 던가요하고 던데요는 두 가지의 문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문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두 쌍의 대화문이 있어요. 대화가 있어요. 자, 던가요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을 보면 던가요는 모두 다 질문하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장에서는 가가 나에게, 나가 과거에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가요를 사용했어요. 던데요는 과거의 장면에 대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과거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 확인하고 이 문형의 의미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화를 볼 거예요. 한국어 공부는 어렵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나가 예전에 한국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가 나에게 나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렵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묻고 나가 아니요, 생각보다 쉽던데요? 라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상대방에게 과거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던데요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볼게요. 지영 씨가 누구하고 가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지영 씨가 가는 것을 봤나 봐요. 그래서 지영 씨가 누구하고 가던가요? 라고 나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친구하고 같이 가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봤는데 지영 씨가 친구하고 같이 가던데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질문한 상대방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던가요와 던데요. 의미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던가요와 던데요가 각각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대화부터 볼게요. 영화가 어떻던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입장권이 비싸던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다 라는 이 단어와 비싸다 라는 단어는 모두 다 DV 형용사이죠. 비싸다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어떻다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형용사를 던가요와 함께 사용하고 싶을 때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던가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리고 던데요도 한번 볼까요? 던데요 앞에 있는 재미있다, 그리고 던데요 앞에 있는 싸다. 둘 다 DV죠, 여러분? 재미있다는 받침이 있는 DV고요. 그리고 싸다는 받침이 없는 DV죠. 자, 던데요 앞에도 DV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다 던데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의 의미를 같이 살펴볼게요. 가가 나에게 나가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영화가 어떻던가요? 아마 나가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 영화가 어떻던가요? 라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나가 영화를 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주 재미있던데요? 라고 영화가 재미있다는 그 과거의 상황, 과거의 사실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도 한번 볼게요. 입장권이 비싸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나가 어딘가 갔나 봐요. 입장하다는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박물관에 입장하다, 동물원에 입장하다처럼 어떤 장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표, 그것을 입장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가 입장권을 샀나 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입장권의 가격에 대해서 나가 과거에 경험한 과거의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죠. 나가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싸던데요. 나가 입장권을 과거에 샀지요. 그 과거의 경험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가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데요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의미 확인하면서 형태 확인했죠? 자, 그럼 그 다음 AV일 때도 던데요, 던가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대화상이 있습니다. 자, 보면 공부하다, 자다, 읽다 단어가 있지요. 모두 다 AV예요, 여러분. 자, 그럼 던가요와 던데요 앞에 DB가 아니고 AV일 때, 동사일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부하다 받침이 없는 AV고요. 읽다는 받침이 있는 AV예요. 자, AV의 경우에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던가요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DB하고 같죠, 여러분? 자, 그리고 던데요의 경우에도 받침이 없는 경우와 받침이 있는 경우 던데요의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자, 여러분 던가요와 던데요는 복잡하지 않은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렵지 않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자, 그럼 의미를 한번 볼까요? 나오카가 열심히 공부하던가요? 자, 나오카가 공부한 것을 나가 봤어요. 뭐 나가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나에게 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자던데요. 나오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 과거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가에게 전달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가, 나 아래 대화도 볼게요. 아이가 3살인데 한글을 읽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3살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읽던가요? 라고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 나에게 가가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을 합니다. 네, 아주 잘 읽던데요? 라고 했어요. 아마 과거에 그 아이가 한글을 잘 읽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과거의 그 상황을 나가 지금 생각하면서 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DB일 때, AB일 때 모두 여러분 던가요, 던데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나온 명사일 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던가요하고 던데요 명사일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지금 비빔밥이다, 그리고 음식이다, 남자이다, 여자이다 이렇게 해서 받침이 있는 경우의 명사와 받침이 없는 경우의 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던가요, 이던데요의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에 받침이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던가요와 던데요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어제 학생 식당 메뉴가 비빔밥이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어제 나가 학생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었나 봐요. 아니면 학생 식당에 갔나 봐요. 나는 간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나가 네, 아주 매운 음식이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가 먹었어요. 먹어봤는데 그 음식이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과거에 한 거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던데요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네, 아주 매운 음식이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도 한번 볼게요. 새로운 선생님이 남자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나는 아직 뵌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가가 물어봅니다. 자, 새로운 선생님이 남자던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그 일,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요, 여자던데요. 여자던데요. 과거에 만났을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과거에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던가요와 던데요 의미 같이 봤고요. 그리고 형태,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서는 연습 같이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던데요, 던가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은 던데요 연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 화면에 지금 보이는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던데요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상우 씨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상우 씨가 노래를 잘 부르다. 자, 과거에 노래방에 갔어요. 맞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럼 던데요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린 지금 이거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럼 던데요를 사용해서 노래를 잘 부르다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상우 씨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잘 부르던데요 라고 바꾸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네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던데요 사용해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던데요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럼 아름답다는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정말 아름답던데요. 아름다웠어요. 과거에. 맞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알게 된 그 상황,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던데요를 사용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도 같이 볼게요. 페이 씨가 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 학교 정문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 있죠? 큰 문. 그것을 정문이라고 해요. 학교 앞에 있는 큰 문이요. 자, 그럼 페이 씨가 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을 내가 과거에 본 거죠.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던데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꿔볼까요? 맞아요. 페이 씨가 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데요 라고 바꾸면 되겠지요.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우리 학교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많다. 내가 과거의 경험에서 알게 됐어요. 와, 우리 학교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알게 된 사실,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쉽지요. 우리 학교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많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쌀쌀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 쌀쌀하다는 날씨가 아주 춥다는 아니고요. 추운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한 것, 차가운 것, 그것을 쌀쌀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어제의 날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쌀쌀하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던데요 라고 바꾸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네,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은 던가요를 연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던가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친구가 한 행동 그리고 궁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던가요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친구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친구가 과거에 한 행동들이에요. 그 행동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친구가 과거에 한 행동은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럼 어제 영화를 본 친구에게 궁금한 것, 영화가 재미있어요? 라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던가요를 사용해서 1번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화가 재미있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친구가 아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궁금한 것, 학생들이 많아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아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많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상황은 친구가 과거에 한 행동은요.
선생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선생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자, 선생님의 결혼식에 다녀온 친구에게 이것이 궁금해요. 한국 결혼식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하면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국 결혼식은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지요. 괜찮죠? 어떻던가요?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네 번째도 볼게요. 친구가 과거에 한 행동은 어제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았어요. 어제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본 친구에게 이것이 궁금합니다. 식당 음식이 먹을만해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자, 친구가 식당에 가서 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식당 음식이 먹을만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친구가 과거에 한 행동은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자, 백화점에서 지난 주말에 쇼핑을 한 친구에게 이것이 궁금합니다. 백화점에 좋은 물건이 많아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 좋은 물건이 많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던데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던가요를 사용해서 또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연습에서는 우리 대화 만들어 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던가요와 던데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대화예요. 가와 나의 대화입니다. 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중간 시험이 쉽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나는 중간 시험을 봤어요. 과거에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던가요를 사용해서? 맞아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답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다. 과거의 시험을 봤어요. 그때 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쉽다.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쉽던가요? 그리고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로 바꾸면 되겠지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2번, 두 번째 거 볼게요. 그 가수의 새 앨범을 노래가 자, 그 가수의 새 앨범 여기 여러분 고쳐주세요. 은이에요. 그 가수의 새 앨범은 노래가 좋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정말 노래에 있는 노랫말을 우리는 가사라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다. 노래를 과거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여러분. 노래가 좋던가요? 그리고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던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지요. 자, 그럼 세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정말 급하다.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주 급해서 무섭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맞아요. 급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급해서 무섭던데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도 보겠습니다. 한국 겨울 날씨는 춥다. 가는 한국 겨울 날씨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 겨울 날씨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 나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춥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말도 마세요. 그렇게 말도 마세요.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싫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 볼까요? 먼저 춥다는 맞아요, 여러분. 춥던가요? 라고 바꾸면 되겠죠? 아래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나가기가 싫다는 나가기가 싫던데요.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경험 지금 떠올리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 같이 볼게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다.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가 대답을 합니다. 네, 먹을만 하다. 자, 그럼 여러분 던가요와 던데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미에 어울릴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대답으로는 네, 먹을만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죠. 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14과의 1강에서는 던가요와 던데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자, 14과의 두 번째 시간 2강입니다. 자, 오늘 2강에서는 우리가 은 줄 알았다 몰랐다 라는 문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은 줄 알았다 몰랐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서울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자,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 무엇을 모르고 있었죠? 서울이 복잡하다는 이 사실, 이 상황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서울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마리오 씨가 운동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마리오 씨가 운동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오 씨가 운동을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싫어하지 않았지요. 맞죠, 여러분?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서울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사실은 서울이 복잡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미리 몰랐던 거예요. 마리오 씨가 운동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은 줄 알았다 몰랐다는 두 개 알았다와 몰랐다의 형태를 바꾸어서 같은 문장,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울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라는 이 문장은 몰랐어요 대신 알았어요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서울이 복잡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만든다면 이 문장과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래 문장도 한번 알았어요 대신 몰랐다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마리오 씨가 운동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리오 씨가 운동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이 문형은 알았다와 몰랐다의 형태를 같은 의미의 문장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형이에요. 자, 그럼 뒤에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어떤 형태로 문장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커피가 밥보다 비싼 줄 몰랐어요 라는 문장과 학교 운동장이 넓은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비싸다는 DV인데 받침이 없는 DV고요. 넓다는 받침이 있는 DV지요. 자, 받침이 없는 DV의 경우는 니은 줄 알았다, 몰랐다. 받침이 있는 DV의 경우에는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하면 돼요. 자, 문장 만들어 놓은 거 볼까요? 커피가 밥보다 비싼 줄 몰랐어요. 커피가 밥보다 비싼 것, 그것을 저는 미리 미처 몰랐어요.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문장을 알았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커피가 밥보다 싼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들면 문장의 의미가 비슷해지죠, 여러분? 네.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학교 운동장이 넓은 줄 알았어요. 학교 운동장이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몰랐다. 학교 운동장이 넓지 않은 줄 몰랐어요. 라고 만든다면 두 개의 문장 의미는 비슷해집니다. 자, 그럼 DV일 때 말고 AV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전화를 안 받아서 자는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 줄 몰랐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다는 받침이 없는 AV고요. 먹다는 받침이 있는 AV예요. 자, 이렇게 AV의 경우 받침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모두 다 는 줄 알았다, 몰랐다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전화를 안 받아서 자는 줄 알았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았어요. 자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지 않았던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줄 몰랐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사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싶을 때, AV일 때,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는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외대 옷을 입고 있어서 외대생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학교 축제인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외대생 받침이 있는 명사고요. 축제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자, 이렇게 은 줄 알았다 몰랐다 앞에는 명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인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미를 볼까요? 외대 옷을 입고 있어서 외대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마다 그 과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뒤에 학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자, 뒤에 외대의 이름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외대 옷을 입어서 외대 학생, 외대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대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외대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대생이라는 것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외대생이 아닌 줄 몰랐어요 라는 의미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오늘이 학교 축제인 줄 몰랐어요. 자, 오늘이 학교 축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이 학교 축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이 외대 축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비슷해지겠죠. 여러분 어때요? 명사일 때에도 인 줄 알았다, 몰랐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잘 공부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볼게요.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난 줄 알았어요.
주말에도 출근할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끝나다는 받침이 없는 AB인데요. 끝났어요. 과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할 줄 몰랐어요에서 주말에 출근할 거예요. 자, 미래예요. 받침이 없는 AB인데 미래로 지금 문장을 만든 거예요. 위에 있는 문장은 과거이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미래예요. 이렇게 은 줄 알았다 몰랐다는 과거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미래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과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은,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을 사용해서 니은 또는 은 줄 알았다 몰랐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되고요. 미래일 때는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을,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줄 알았다 몰랐다의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입학 원서 접수가 안 끝난 줄 몰랐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까요? 주말에도 출근할 줄 몰랐어요. 자, 출근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미래. 출근할 거예요 라는 그것을 몰랐어요.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 두 개의 의미는 비슷해지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은 줄 알았다 몰랐다 의미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은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문장이 있습니다. 페이 씨가 춤을 못 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두 개의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페이 씨가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 페이 씨는 사실 춤을 잘 추는 사람인데 페이 씨가 춤을 잘 춘다는 그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럼 알았어요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페이 씨가 춤을 못 추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든다면 두 개의 문장 의미는 비슷해지겠죠. 자,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숙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문장이 완성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숙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숙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의미죠. 오늘 숙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는 뜻이니까요. 자, 잘했어요. 그럼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죠. 줄리앙 씨 안색이 안 좋아서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자,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줄리앙 씨 안색이 안 좋아서 아픈 줄 알았어요. 자,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줄리앙 씨가 아프지 않은 줄 몰랐어요 라는 의미지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네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가 올 줄 몰랐어요. 오늘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비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만든다면 두 개의 문장 의미는 비슷해지죠. 자, 잘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오늘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 마감일인데 깜빡했어요. 깜빡하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잠시 잊어버리다. 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접수. 여러분이 시험을 보려면 시험을 보고 싶다고,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신청을 해야 되죠. 그것을 접수, 접수하다 라고 합니다. 자, 마감일이에요. 접수를 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 접수 기간 중에서 마지막 접수 기간이 끝나는 그 날을 마감일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 마감일인데 깜빡했어요. 자, 깜빡했어요.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 마감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 마감이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들면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겠죠. 자,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다.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대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 익숙하지요? 자, 그럼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 가가 나에게 저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라면서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가, 네, 저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가 어울리겠죠?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네, 저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아닌 줄 몰랐어요 로 만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화 봅니다. 지영 씨,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디예요? 왜 안 와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나가, 미안해요. 자, 미안해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나 봐요. 깜빡했나 봐요.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약속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괜찮지요? 자, 그 다음 대화 또 볼게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큰데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소리를 줄이다, 작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줄이다.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소리가 크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죄송해요. 음악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음악 소리가 별로 안 큰 줄 알았어요. 로 만들면 의미가 어울리죠. 괜찮죠, 여러분? 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 계속해서 볼게요.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짜다. 여러분, 맛.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기억나죠? 짜다. 왜 이렇게 짜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가, 정말요? 짜요? 저는 짜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정말요? 그렇게 짠 줄 몰랐어요. 그것을 모르고 소금을 더 넣었어요. 그렇게 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라고 만들어도 의미가 괜찮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대화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국어 공부는 할만해요? 라고 묻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할만해요? 자, 그럼 한국어 공부 어려운 거 몰랐어요. 저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라는 의미로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한국어가 쉬운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 어울리는 대화가 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도 같이 해봤어요. 네, 여러분. 자, 은 줄 알았다 몰랐다.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마지막 연습은 이쪽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실제로 있는 사실, 실제 상황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한국 음식은 다 매워요. 자, 한국 음식은 다 맵다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안 매운 음식도 있었어요. 안 매운 음식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한국에는 매운 음식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는 안 매운 음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만든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표의 내용과 의미가 같아지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서울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자, 그럼 두 가지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서울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몰랐어요로 바꾼다면 서울에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서울에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2번까지 했어요.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에 별로 안 가요. 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산에 별로 안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 거죠. 나중에. 자, 그럼 3번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자, 그럼 알았어요로 만들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산을 별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산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으로 만들면 의미에 맞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잘못 알고 있는 것, 한국 친구를 많이 만날 거예요. 내가 한국에 유학을 가면 아마 한국 친구를 많이 만날 거예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한국 친구 많이 사귀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 어때요? 외국 친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한국에 오면 외국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몰랐어요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한국에 오면 외국 친구가 더 많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만들면 문장의 의미가 맞겠죠.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국에 오면, 유학을 하면 한국에 아름다운 여행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자,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행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여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이 5번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여행할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럼 몰랐어요를 사용한다면 한국에 오면 여행할 시간이 별로 없을 줄 몰랐어요라고 만들면 의미가 괜찮죠? 어울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줄 알았다 몰랐다 이 표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은줄 알았다 몰랐다를 사용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2강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강에서 14과 본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자, 3강입니다. 그러면 14과의 본문을 잘 듣고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들어볼게요. 14과.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도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수 있네요. 한국 음식도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는 양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던데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나라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같이 가볼까요? 재미있겠네요.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문제. 인도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향이 강하다. 2번. 한국 음식과 많이 다르다. 3번. 항상 빵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인도 음식. 자, 인도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1번. 인도 음식에 대한 설명. 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마리오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1번. 다양한 양념을 사용하는 것 해보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고 싶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 번째.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여러분. 마리오는 나라마다 음식이 달라서 다양한 음식,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잘 들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같이 볼게요. 세 사람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할것 같나요? 자, 이세 명의 사람이 인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여러분.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 이태원에 갈 것이다 아니었고요. 2번 인도 음식을 만들 것이다도 더더욱 아니었지요. 자, 세 번째,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내용 잘 기억하면서 조금 있다가 어휘와 문장들의 의미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어휘와 표현에서 음식하고 관계 있는 어휘를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어,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은 한국 음식을 한식이라고 해요. 아니면 한국 스타일의 음식을 한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예문을 볼게요. 요즘 유럽에서 한식 도시락이 인기가 많대요라는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도시락은 여러분 음식인데요. 음식을 포장한 것인데 집 아닌 다른 곳, 집 밖에서 외출을 했을 때 아니면 소풍을 가거나 야외에 나갔을 때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포장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을 보면 유럽에서는 요즘에 한국 음식 도시락이 인기가 많대요 라는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한식과 관계 있는 다른 단어들 같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본적 있나요? 일식? 한식은 한국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일식은 일본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중식. 자, 중식은 중국 음식을 중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어디에 쓸까요? 여기에 써볼까요? 양식이라는 단어 어느 나라일까요?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있어요? 자, 양식은 서양식이라고 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양식은 뭐 이탈리아 음식이나 아니면 프랑스 음식, 이렇게 서양 나라들의 음식을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식 하고 있으니까 한식 말고 일식, 중식, 양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한국어 말할 때 적절한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도 같이 볼게요. 양념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강하다는 뭐 강하다 반대말 약하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고요. 양념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나온. 자, 양념은 우리가 음식 요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음식의 맛몇 가지 있다고 우리 공부했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있다고 했죠? 쓰다, 달다, 시다, 짜다, 맵다. 이렇게 어떤 음식에 양념을 넣으면 그 음식이 매워지기도 하고 짜지기도 하고 달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맛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것을 양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양념을 많이 넣으면, 예를 들어 매운 양념을 많이 넣으면 음식이 많이 매워지겠죠? 만약에 짠 맛이 나는 양념을 많이 넣으면 그 음식이 짜질 거예요. 이렇게. 그 음식의 맛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 그때 양념이 강하다라고 해요. 가끔 한국 사람들은 양념이 강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양념이 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념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 많이 들어갔을 때 맛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양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저는 양념이 강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념이 센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향신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신료. 자, 향신료는 여러분 양념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요리할 때그 음식의 매운맛을 더하거나 아니면 향은 냄새라는 뜻이죠. 어떤 음식의 특별한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냄새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향신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나라마다 즐겨 사용하는 향신료가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런 향신료, 이런 냄새, 이런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어떤 향신료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향신료, 향신 재료죠.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즐겨 사용하다, 자주 사용하다 그런 향신료가 달라요. 맞죠, 여러분? 음식이 달라지니까, 나라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니까 나라에 따라서 즐겨 사용하는 향신료도 달라지겠죠. 괜찮죠, 의미?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공부할 단어는 식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자, 식습관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습관. 자, 여러분 습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요. 습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어떤 태도,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식습관이라고 했어요. 식습관이라고 하면 이때의 식은요, 여러분, 식사하다 할 때 식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는 습관, 다시 말하면 밥을 먹는 습관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식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는 태도, 밥을 먹는 행동, 그것이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계속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도 좋은 식사 습관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어렸을 때 식사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도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갖게 되니까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이 문장, 이 예문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식습관까지 해서 오늘 어휘를 배워봅시다. 공부했어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14과의 본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나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에게 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던가요를 사용했어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우가, 인도 음식을 먹어본 상우가 대답을 합니다.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우 씨가 인도 음식을 먹어봤는데 인도 음식이 향이 강했나 봐요. 그런데 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상우는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은 줄 알았다, 은 줄 몰랐다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라고 했어요. 괜찮던데요. 자, 빵이랑 같이 인도 음식을 먹었는데 괜찮다 라는 과거의 경험,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오카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맛이라고 하면 제맛은 원래의 맛이란 뜻이에요. 음식마다 그 음식이 처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맛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제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맛이 가장 맛있는 맛이죠. 다른 맛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하면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제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음식이 맛있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리오가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 맛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향신료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한 단어예요. 음식을 조금 맵게 하거나 아니면 향을 내기 위해서 냄새를 좋은 냄새, 음식의 어떤 특별한 냄새를 내게 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를 향신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네요. 한국 음식도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국 음식하고 뭐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사람이 인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음식 이야기를 하고 인도 음식이 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음식하고도 비슷하네요. 한국 음식을 요리할 때도 양념을 많이 넣어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것을 양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우 생각에는 향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인도 음식과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 음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는 양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던데요. 자, 나오카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는 음식의 맛, 양념이 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해보고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상우하고 마리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양념에 따라서 매운 양념은 음식의 맛이 매워지고요. 또 신 양념은 음식의 맛이 신맛이 나겠지요. 이렇게 양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상우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리오가 말합니다. 나라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생기면 이라는 뜻이에요. 기회 뭐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때, 그것을 기회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같이 가볼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세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 음식에 대해서 나라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우가 세계 음식 박람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세계 음식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 관계가 있는 일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을 박람회라고 하지요. 자, 세계 음식 박람회는 당연히 세계 음식 박람회니까 세계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 관계가 있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자고 했어요. 개최되다, 열리다란 뜻이에요. 어떤 대회나 어떤 일이 열리는 것, 그것을 개최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재미있겠네요.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나오카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14과의 본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공부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 더 말해 봅시다 순서입니다. 자, 더 말해 봅시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알아보고 그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장 3개 여러분 보이시죠?
자, 문장 3개에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라는 이렇게 문장 3개가 있어요. 잘 보면 아야, 어야, 여야, 제맛이에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모음에 따라서 아야, 어야, 여야가 올 수 있고요. 이 의미를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제맛이다 라는 거 본문 공부할 때 설명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제맛은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제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원래의 맛, 가장 맛있는 맛이 제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 가장 맛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야, 어야, 여야, 제맛이다 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야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맛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음식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좋아요 라는 뜻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의미를 볼게요.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삼계탕은 추운 날에도 먹을 수 있고 더운 날에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더운 날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 큰 화면,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노트북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제 맛 가장 좋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말하고 싶을 때 큰 화면으로 보아야, 봐야 제 맛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여름 휴가 여러분 산으로도 갈 수 있고요. 바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으로도 갈 수 있죠. 여러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장소로 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야 좋아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아야 제맛이에요, 어야 제맛이에요, 여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로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 어, 여야 제맛이에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공부한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이는 문장. 자, 떡볶이는 맵다. 떡볶이는 이렇게 먹어야, 이래야 맛있어요, 가장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떡볶이는, 맞아요 여러분, 떡볶이는 매워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하면 떡볶이는 맵게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비가 오는 날에는 먹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좋다고 합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파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올 때 파전을 먹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는 파전을 먹어야 제맛이에요.
비가 오는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꼭 파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것을 먹어야 가장 좋아요. 가장 맛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명절에는 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한복을 입습니다. 전통 옷이지요. 한국의 전통 옷. 자, 그럼 명절에는 한복을 입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말해 볼까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제맛이에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한복을 입어야 가장 좋아요. 가장 명절 같은 느낌, 명절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한복을 입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14과를 같이 공부해봤어요. 오늘 공부한 문형과 어휘들 그리고 표현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 다음 15과 16과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